이렇게 날씨 좋은 날, 계곡이 주는 또 하나의 선물이 있답니다. 선물. 이렇게 반들반들한 안반 위에 그냥 다리를 쭉 펴시고 그냥 대자로 한번 이렇게. 이야, 좋다. 아. 현무암의 기운이 몸속으로 그냥 쭉쭉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해수욕, 산림욕, 일광욕이 좋다고 했잖아요. 이러한 안반욕, 바위 위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들어와서 하는 이것도 세계보건기구에서 굉장히 추천하는 건강 그 저기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바위가 적당히 달궈진 그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누워서 한번 이렇게 하늘을 보는 거. 저기 안반욕. 자, 오늘 날씨도 굉장히 좋았고, 그쵸? 예. 그래서 우리 뭐 구린굴 동굴도 가보고 예. 계곡도 오고 방송도 왔네요. 예. 선생님 오늘 소감이 어떠셨나요? 아, 너무 행복했습니다. 예. 와, 제주의 모습 그냥 곳곳을 보고 엄청 새로운 느낌이 들고 죽었던 세포가 지금 살아나고 있어요. 이렇게 그 정도, 힘이 납니다. 그 정도라. 네, 예, 힘이 나요. 예. 자, 이렇게 그 제주의 계곡은 예. 굉장히 험준하고 험준할 것처럼 여겨보지만 예. 막상 사람들이 그 계곡으로 들어갔을 때는 예. 마음이 편안해지고 아. 모든 욕심이 사라지고 아. 나도 그 자연의 일부가 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아. 그 경건한 마음을 갖게 하는 장소가 바로 아. 계곡입니다. 아. 예. 오늘 그것을 굉장히 느낀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 자연을 이길 수는 없어요. 예. 그 대자연의 섭리에 예. 순응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는 곳 예. 제주의 계곡. 아. 비록 뭐 많은 분들이 예. 오셔서 이렇게 할 수는 없으나 예. 나중에 일정한 여건이 되고 예.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다면 예.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아. 그러한 대자연의 섭리에 예. 순응하는 마음을 예. 갖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아, 오늘 최고입니다. 행복했어요. 최고. 최고요. 최고.